지금 우리 송강사 제7차 중상불사를 하면서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관음전 앞에 붙어 있는 주련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그 개송입니다. 구족 신통력, 신통력을 두루 갖추시어 강수 지방편, 널리 지혜의 방편을 닦으시어 시방 제국토에 무찰 부려지라. 시방세계 어디에나 놔두시지 않는 곳이 없다. 관세음보살 사상은 우리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신앙 대사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예찰하는 천수경은 우리 한국 불교의 오랜 역사에 걸쳐서 만들어진 경전으로 8만 대장경 가운데 입장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한국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독송하는 그런 경전으로 한국 불교에만 널리 유행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이 천수경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범달마 스님이 번역을 했던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강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란이경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유통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상스님께서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간음대성을 칭견하고 서기 671년에 양양 낙산사를 창건하시고 지은 백화도량 발음문에 대비주가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무렵에 이미 유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무장구 대다라니만 처음에는 그렇게 독송을 하다가 그 뒤에 불공삼장이 723년에 번역을 한 그 역본에서 개청 부분이 들어갑니다. 개청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홍심 상호신 하는 그런 개청 부분과 다른 부분들이 또 첨가되면서 지금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천수경은 정착된 지가 100년 남짓한 세월입니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과 화엄경에 보면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가운데 28번째 만나는 선지식으로 그리고 능원경에서는 이근을 반주해서 소리 들을 줄 아는 그 성품을 반주하면서 원통삼매를 이루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음사상이 언제부터 이 동아시아에 널리 퍼졌는지 그것은 아마도 우리 신라말 해상왕
장보고가 이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제패한 그 뒤로부터 그러한 사상들도 널리 유통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사신 서긍이 1123년에 보타산, 그때는 보타산이라 하지 않고 백화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백화산을 경유해서 고려를 다녀와서 쓴 선화 봉사, 선화 봉사, 고려도경이라고. 그래서 선화봉사 되어 와서 고려를 방문해서 쓴 그 고려도경에는 불교성진 보타산에 대한 기록에서 이렇게 서술해 두었습니다. 그 매잠산, 그 매잠산이기도 하고 백화산이기도 한 그 깊은 산 기슭에는 보타원이 있고 불전에는 신령스럽게 감흥하는 관음상이 모셔져 있다. 옛날 신라 상인이 중국의 오대산에 가서 그 관음상을 조각해서 본국으로 실어 가려고 바닷가에 나갔으나 암초를 만나서 배가 걸려서 나아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암초 위에 관세음보살님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이때 종학이라는 보타원 스님이 불전에 맞아들여서 봉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항해하는 선박들은 반드시 이곳에 이르러서 복을 빌었는데 감흥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배가 걸린 암초는 보통 지도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남쪽 바닷가 속에 있음, 바다 속에 있으며 주민들은 그것을 신라초라고 합니다. 신라 상인이 가다가 그 걸렸던 암초로 해서 신라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보타산은 관세음보살 가운데 붉은 거 관세음보살이다 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가려고 하질 않는다. 붉은 거 긍정하지 않는다. 떠나고 싶지 않다.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가는 붉은 거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서 그렇게 유명해져가 많은 선배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참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1269년 그보다 한참 뒤에 송나라 스님 지반이란 분이 저술한 불조통기에는 중국 오대산에서 수행하던 일본의 희학이라는 스님이 916년에 관음보살을 모시고 절강성 영파 앞의 주산열도를 출발하려다가 떠나려고 하면은 안개가 끼고 떠나려고 하면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가지 못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떠나기 싫어하시는가 보다 하고 거기에 모신 것이 바로 붉은 거 관세음보살. 바로 그 자리가 그 유명한 중국의 절강성에 있는 보타산입니다. 그런데 그 보타산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신라의 의상 스님께서 창건하신 양양 낙산사보다 245년, 거의 250년이나 늦게 생겨난 도량이 중국의 보타 낙가사입니다. 낙가사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을 중국에서 연구하고 돌아오신 의삼 스님께서 선제동자가 53선지직을 찾아 남해
보타산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창건한 것이 보타 낙가산, 이 동아시아에 최초로 세워진 보타산 관세음보살 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로 관세음보살님은 그 상주처가 해안고절처라서 그런지 바닷가 쪽으로 널리 그 신앙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에는 양양낙산사, 남해에는 남해 금산보리암, 금산이란 말도 비단금자는 바로 백화란 뜻이니까 거기가 바로 보타산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예, 가까운 향일암이라든지 그리고 서해에 저 강화도 보문암 보문사도 또 모두가 바닷가에 있는 그런 절들입니다. 우리 그 해상 무역이 성행했던 우리 신라 사람들의 그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우리나라 김교학 스님께서 중국 고아산에서 지장보살 화신으로 추앙되면서 중국에 크게 지장보살 사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신앙하는 지장보살과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우리 동이족인 신라 고려 사람들이 일으켰던 그 신앙사상입니다. 우리 동이족들은 상고시대부터 하늘에 제천하는 제사 올리고 공경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많이 있었던 때문인지 그러한 신앙을 쉽게 잘 받아들여서 널리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고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는 이 연불도 결국은 소급해 보면은 한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종을 선종 가운데서도 무상 정중 스님께서 일으키신 정중종 그 정중 무상 스님의 제자가 바로 마조 스님이에요. 그 마조 스님의 제자들이 바로 거의 구산 선문 그 조사들이 마조 스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선종과 연불종 그리고 그러한 점찰 사상 지장보살 그 사상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옛날 우리 신라 고려의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때뿐만 아니라 고려 때에도 보면은 많은 기록들이 고려 사람들이 송나라 절강성에 와서 관세음보살님을 조성해 모셔왔고 일부는 배에 실어 가고자 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강사에서 제2세 진각국사께서 편찬하신 선문염송에도 보면은 1107측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려의 스님이 관세음보살 상을 조성하여서 명주, 지금의 영파에서 배에 실으려고 하는데 대중이 힘을 다해도 들리지 않고 꿈쩍을 하지 않아서 그래 영파에 있는 개원사에다 모셔다 공양을 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면서 장경
해릉선사에게 묻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시방제국토의 무찰불현시라고 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시방제국토의 어느 찰나 어느 국토에도 놔두지 않는 곳이 없다 했는데 어째서 가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시방제국토의 모든 중생들이 불을 옮겨서는 언제든지 바로 즉시 응하겠다 하신 분이 어째서 저 고래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선사께서 대답하시기를 장경해릉선사가 현신이 수보라도 도상 생핀이라 몸을 두루 나타내더라도 모습을 쫓아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치우친 편견을 내게 마련이니라. 뒷날 법안종의 법안스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구나 하고 그렇게 별하였습니다.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찬을 하나 지어서 붙입니다. 명월당천조 공하이님 동섭 진소를 기능하렴 파도도 양화 아이고 정명 삽지 붉은 거로다 명월이 당천에 조허공하니 동서 친수의 기능허리오 밝은 달이 허공을 두루 널리 비추는데 동서친소를 동서니 남북이니 가까우니 머니 미우니 고우니 하는 그런 어떤 분별을 내겠는가? 그런 분별 내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도도양하 불력은 하는 것은 정병삽지 붉은 거로다. 나루에서 버들꽃을 그대에게 주지 않는 것은 그 뜻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날에 길을 떠나는 사람을 나루터에서 떠나보낼 때에는 그 객가에 피어있는 버들가지를 꺾어다가 그 사람에게 가는 길이 무사하라고 기원하면서 꺾어주는 그런 풍습이 중국에서는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두양화 불력은 저 나루에서 버들꽃을 꺾어가지고 그대에게 주지 않는 그 뜻은 주지 않고 정병삽지 붉은 거라 그것을 정병에다 꽂아두고 가지 말라 하는구나. 우리가 수월 관세음보살님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남순 동자가 법을 묻고, 그리고 새는 꽃을 물어오고, 그 산호가지 옆에 있는 정병에는 수양버들 꽃이 꽂혀 있습니다. 거기 꽂혀 있는 그 버들꽃을 떠나가는 사람에게 주어야 마땅하건만은 그것을 주지 않는 그 뜻은 붉은 거라 가지 말아라. 여기서 붉은 거라고 하니까 그냥 불상이 저 해동으로 떠나는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내가 저 법을 찾으면서 밖을 향해 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장경 회릉 선사께서 도상생필이라, 우리가 상을 쫓게 되면은 모양을 쫓게 되면은 반드시 편견을 내게 마련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센보살님은 그 정병에다가 저 떠나가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그 버들꽃을 그 정병에 꽂아두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밖을 향해 찾지 말아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설법을 할 때 무설설로 하시고 말씀하는 바 없이 하시고,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라 듣지 않는 가운데 듣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송강사 불일 보조국사께서도 수신결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간센보살님을 칭견해야 되는지 아주 쉽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우리가 진리를 찾아 들어가는 문이 많은데 그 한 방편으로 저를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십시오. 널리 지혜로운 방편을 널리 닦으셨는데 관세음보살님은 그 가운데 어떤 방편으로 제가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 많이 있는데 그 한 방편으로 내가 그대에게 그대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저 밖에 새소리가 들리느냐? 예, 들립니다. 자네는 저 새소리를 듣고 있는 그대의 성품을 돌이켜 들어봐라. 그 자리에 무슨 소리나 분별이 있는가? 수신계를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살갗에 약간 땀이 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맑은 바람이 불어오면서 여러분의 살갗을 스쳐 지나갈 때 그 바람이 스쳐가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살갗을 스쳐가는 바람을 느끼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에 무슨 분별이 있는가? 그 자리에는 일체의 소리나 그런 느낌이나 분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저 밖에 스르라미 소리가 들리고 간간이 앞에 파초 흔들리는 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바로 그 자리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일체의 소리나 들을 줄 아는 그 자리에는 일체의 소리나 어떤 분별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참으로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아주 쉬워요. 그런데 내가 다시 물어보겠다. 그대가 그 자리에는 들을 줄 아는 그 자리, 이 바람결을 느낄 줄 아는 그 자리는 일체 분별이나 소리나 그 어떤 감촉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냐? 원래 공하지도 않아서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허공과 같다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허공과는 아주 판이하게 틀립니다. 저 허공은 소리를 들을 줄도 모르고 냄새를 맡을 줄도 모르고 사물을 볼 줄도 모르고 저 바람결을 스쳐가는 바람결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저 허공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별별 생각을 다 일으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밝고 밝아서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텅 빈 공도 아닌 그 봄바탕은 도대체 무엇이냐? 글쎄요. 그것은 형상이나 모습이 없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래. 이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참 생명이니 그것이 참 목숨이니 그대는 의심하지 말아라. 앞에 있는 모셔진 부처님의 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주변에 펼쳐진 이 광경을 볼 줄 알고 코로 냄새를 맡을 줄 아는 바로 이것이 바로 참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참 생명인 관세음보살님을 만나리거든 고요히 앉아서 지극히 그 마음 자리가 고요해지면 그때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머시기가 있어. 그것을 일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도 하고 좋은 표현으로 무의진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항상 아니비설신이 이 몸뚱이 위를 드나들면서 이것을 보고 느끼고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을 칭견하게 되면은 이 보살이 바로 지금 이 자리를 여의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논일게 되면서 시방세계 어디에나 몸을 놔두지 않는 곳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찰나사이에 항하사 모래알처럼 그 많은 세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관세음보살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신중대학을 향해서 늘 독경해주는 반야신경의 바로 관자재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자재라는 것은 바로 자제한 것을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관하는 보살. 그래서 그러한 그 보는 것이 자유자재한 보살. 그래서 관음 보살을 관자재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그 관음 보살이 그 자취를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고 그 모양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성상하게 보기도 하고 본래 소리 없는 그 가운데서 모든 소리를 다 분별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 생명. 바로 그것을 깨달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그 수행 방법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그런 분들이 이런 형상을 앞에 모시고 그런 이상형의 인격상을 조성해서 이렇게 아침 저녁 예불을 하고 그 앞에 서서 늘 관세음보살 정거를 하고 지장보살 정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공적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인데 허공과 같은 그 자리인데도 소소영향합니다. 볼 줄도 들을 줄도 알고 너미 뭐라 그러면 화를 낼 줄도 알고 맛있는 냄새가 지나가면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일으킬 줄도 알고 이렇게 소소영향하니 그런데 그 자리를 돌아보면은 공적함 공적하면서도 신령스럽게 지각하니 이것이 바로 구족 신통력이다 이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바로 지금 내가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고 입을 통해서 맛을 보고 내 생각으로 천사랑 만계량을 할 줄 아는 바로 이것이 바로 신통이단 말이죠. 그래서 시방제국토의 무찰불연신 시방세계 어디에나 몸을 놔두는 것은 그 몸뚱이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신이 시방세계에 마치 놔두는 것이 밝은 하늘에 달이 비치면은 청강에 달이 비치듯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하지 않는 존재들은 없어. 그러니까 시방제국토의 무찰불연신은 일체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이나 중생들이나 다 그러하지만은 구족신통력 강수지방편 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몫입니다. 얼마만큼의 지혜로서 연기의 이치를 자라서 사물의 그 연기를 잘 깨뚫으면서 크게 잘 적응해 나가는 것 그것은 각자의 몫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가 부족해서 널리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을 베풀 수가 있으면은 그것이 진정한 시방 3세 제망찰의 상주일체의 불타양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시방 3세의 제망찰의 과거, 현재, 미래에도 두루찬 본래 그 깨달음의 자리가 바로 구족신통력 강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시입니다. 세상은 자기 아는 것만큼 자기 눈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전체인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라는 것은 실체가
다 텅 비었다. 그런 줄 우리가 늘 살펴보자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반야신경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야신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저 신중들에게도 이 도량을 지키는 호흡선신들에게도 일러주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일거수 일투족이 그대로 다 신통을 갖춘 것이니까 제대로 된 연기법을 잘 알아서 제대로 선순환시키는 그것이 바로 구족신통역이요. 그것이 바로 널리 지혜 방패를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더운 안거에 산문을 나서지 않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도 화두를 참고하거나 연불산매에 들어가는 것이나 강경을 하는 것도 다 이것이니까 우리 각자 자기 분상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여름 안거가 되도록 합시다.